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1989년 기사년에 태어나신 뱀띠생분들 미리 보는 2022년 호랑이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주사위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점사 영상을 찍는 것은 하루에 한두 개 이상은 찍기가 좀 어려워요. 기기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꼭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는 겁이 나서 받지 않은 편이라서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점사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종이 준비했고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둡니다. 윗개가 하늘이 나왔고 아랫개가 구덩이 감이라서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건공감리 그 64개 네 가지만 읽을 수 있어도 8개를 읽을 수가 있고 8개를 가지고 조합한 것이 64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초요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하늘은 그대로 있고 이 물이었던 괴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호수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괴는 상반기 그리고 끝괴는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것이고 우선 천수성 괴가 천택류 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괴는요, 지금 천수성이라는 것은 크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극하는 것과 같이 다툼이 벌어지는 형상이고 상반기 운 자체가 하반기에는 이제 비로소 예의를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 괴가 이렇게 천수성에서 천택리로 바뀐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읽느냐면은 송질이라고 읽어요. 금전이나 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득실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크고 2022년도 상황 자체가 무리하게 확장을 하신다거나 이동을 하신데 불리한 형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사업이나 일 부분이잖아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주변에서 유혹도 많이 들어오고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동업들 물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동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동에는 이직하시는 거 그리고 이사 가시는 거 문서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사를 가시는 것은요. 2022년도 호랑이에 이사를 가시는 부분은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가셔야 되세요. 조금 미루셔도 됩니다. 이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하시는 것은 일반 사무직이라든가 일반 현장직이라든가 일반적인 직업 여기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무난하고 그리고 문서, 특히 이제 시험 승진을 포함하는 그 시험이죠. 승진 시험도 있을 것이고 취직 시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낮춰서 가세요. 본인이 기대하셨던 거, 생각하셨던 거 낮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7급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고급으로 낮춰서 가시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낮춰서 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반 조직사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상반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선수승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시고, 이제 이직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도 결정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또 이제 결혼을 염두하신 분들, 일륜지 대사죠. 결혼, 또 이제 연애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다 각자의 개인운은 다릅니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오랫동안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크게 의심이 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참아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왕성합니다. 에너지 자체가 왕성하고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고. 그리고 소송, 천수성계 때문에 좀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1년짜리의 운을 봤을 때는 소송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는 운도, 아까 제가 뭐 이사는 천천히 가셔야 되고, 뭐 지금 그 조직사회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 불안정하다 이런 소스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어떤 출장을 간다거나 사건 사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출장이 엎어진다거나 출장이 뭐 안 된다거나 해외로 내가 가기로 했던 상황인데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출장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가시는 길에 사건 사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아요. 나머지 부분 다 괜찮은데, 다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시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 해가 될 것 같아요. 확장이 어렵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이제 현명하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12장으로 이 주역을 기초로 한 주역 타로 카드를 제가 12장을 펼쳐볼게요. 그리고 한 달 한 달 그냥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제게 뭐 후원을 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응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되고, 거기 달러 표시 보일 거예요. 핸드폰에서 보시면 꼭 클릭하시면 저한테 후원도 가능하세요. 자, 그럼 이제 12장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그냥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편안하게 뽑아볼 예정입니다. 총 12장입니다. 제가 7월마다 이렇게 매년 운세를 미리 뽑는 이유가 있어요. 7월 돼서 기준으로 해서 금기운이 들어오고 음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신기한 꿈도 많이 꾸고 나름 좀 명상을 한다던가 변화가 좀 크게 들어요. 항상 해마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힐러로서의 그 제 정체성이 좀 자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주 예전에 제 오라 색깔을 이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녹색이래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오라색이 제대로 좀 유명한 분께 받았는데 신기했습니다. 사회에 나왔을 때는 무작정 저도 여러분들처럼 닥치는 대로 그냥 일을 했었거든요. 펼치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일을 어떤 뭐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명분이 부족하고 또 오래 버티기도 힘들어요. 결국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이쪽 길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펼쳤고요. 이거 잘 보이시죠? 이렇게 카드가 크지 않아서. 이게 다 주역입니다. 그림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오로지 괴만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1월달 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너그러운 형상의 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서 잘 보여드릴게요. 크게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굉장히 풍요로운 부분입니다. 아직 명리적으로는 띠가 넘어오지 않았고, 또 2022년도 운이 땅까지만 열린 상태거든요. 명리적으로도. 사람에게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챙겨주고,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아요. 그 정도로 사업이나 직장 운도 괜찮고 왕성하고 본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 대인관계나 뭐 애정관계나 이런 부분도 만족스러울 정도이고요. 다만 이제 과로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유, 크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띠가 바뀌는 2월 달 보겠습니다. 이 2월에는 지레복이라고 하는 괘가 났습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게만 양이고 모두 음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땅이고요. 맨 위에가 이제 땅이고 아래쪽에는 천둥번개를 뜻하는 괘인데 뜻 자체가 새벽과 똑같아요. 그동안 축축하고 음의 어떤 그 어두컴컴한 중세시대와 같은 아주 암흑기를 지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양기운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마치 씨앗이 하나 여물어서 터지는 2월의 기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2월의 의미와 얼어있던 얼음을 깨고 나온 갑목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괘에 생긴 것도 똑같죠. 지레복의 복 자체가 다시 리턴,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진했던 일들은 활기가 들어오고, 또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왕성해지는 쪽으로 나에게 운기가 돌아오니까 아주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꼼꼼하게 하셔야 되시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결핍이 있지 않고요. 1월에 이어서 역시 풍요롭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운이기 때문에 아주 호기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3월달 보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묘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리적으로도 봄이 들어옵니다. 산웨이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막히는 산,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뢰, 천둥번개를 뜻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상황 자체를 먹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고, 이 뢰이괘가 나왔다는 것은 운적으로도 1, 2, 3월 중에서 3월이 사람들에게 좀더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료의 도움도 들어올 것이고 거래처의 도움도 들어올 것이고. 하지만 너무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역시 의식주 부분에서는 결핍이 없습니다. 없을 것이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또 들어와요. 마음이 잘 맞는, 나랑 아주 호흡이 잘 맞는 동료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 상황에서 불리하게 돌아갔다거나, 뭐 왕따 비슷하게 어떤 상황이 있었다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혼자서 막 힘들게 일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 본인이 신중하게만 그 언행을 잘 관리를 하신다면 3월에는 아주 편안할 것이고요. 그 쓸데없이 이 사람 어떤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시게 된다면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건강이 살짝 나빠질 수가 있어요. 3월 달에는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았던 분들, 먹는 음식부터 해서 건강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4월 달 보겠습니다. 4월 달은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가 이제 그 막히는 산이고요. 아랫괴가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산풍고는 가지고 있던 형상에서 무너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태껏 잘 쌓아왔던 이미지가 무너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연예계에 종사하시거나 방송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심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4월 달입니다. 어떤 큰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바람이 산 밑으로 이렇게 불어 올라온다는 뜻은 내 감정을 우선시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주변 상황 자체에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직장 상황 자체도 뭐 합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산이라던가 내 소속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바뀐다거나 내 위에 상사, 제일 위에 수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전산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전산 변경으로 인해서 본인의 업무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고, 팀이 변동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식주 부분은 나가는 돈이 4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뭐 치과치료라던가 아니면 어떤 조직검사가 필요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 질병 관련 쪽으로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도 보겠습니다. 이 괴는 참 자주 나왔던 괴잖아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윗괴가 바람이고 아랫괴가 태양입니다. 이 풍화가인은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굽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나와 바깥이 같다. 나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에너지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한마디로. 의식주 부분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창업하시기보다는 하고 있던 일, 다니고 있던 직장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맺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지금 알고 있던 옛사람들,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 감기 몸살이라던가 과로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직장에서는 본인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죠. 6월달 보겠습니다. 이 6월달은 하늘과 땅이 대화를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괴가 나왔어요. 이 괴의 이름 자체가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땅이라서 천집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상황이에요. 막힌다는 거죠. 조용히 진행하셔야 되시고, 어떤 오디션에 나간다거나, 승진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어떤 포상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은, 굳이 본인이 나서서 홍보하시게 되면은, 결과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관제 구설에 시달릴 수가 있고, 시기 질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남들 모르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이제 6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이 꽤 많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금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계속 이메일로 보낸 어떤 상황, 전화나 다시 한번 구두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매뉴얼대로만, 기존대로만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력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명현상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체력 관리, 그리고 드시는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점점 여름으로 들어가죠. 이미 5월 달부터 명리적으로 여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더운 달이고. 이제 상반기 운이 끝났고 7월 달 보겠습니다. 이 괴는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윗괴가 막히는 물이고 아랫괴가 천둥번개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수레둔괴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일과 얽힌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7월달은 휴가가 많은 달인데 딱 지금이잖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7월 하순이니까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레둔괴 자체가. 의식주 자체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들어온 돈, 나가는 돈, 돈 융통도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사업운이나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리드미컬하게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본인 혼자서 막
그 일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옆 사람들, 좀 더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사람들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셔야 돼요. 복잡한 일과 얽힌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서로 환경이 달라서 그 과정에서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초조해 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과 얽혀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않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신경성 질환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8월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들어오는 8월입니다. 매우 이제 더운 계절이죠. 천택리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윗괴는 하늘이고 아랫괴는 호수를 뜻합니다. 예의를 차려서 주변과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8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오늘 보게 된다면 그동안 미뤘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의식주 상황은 불편함이 없고 또 이제 결핍이 없어요. 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을 해나가실 예정이시고 사소한 감정 대립을 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직장인분들이 올해 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주사위 던졌을 때 그것처럼 차분하게 윗사람의 말을 부당하더라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외향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믿고 따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속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또 사공이 너무 많아요. 이 8월의 상황 자체가 너무 막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해서 이렇게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조직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상사 한 분의 말씀만 딱 따르거나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건강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전 부분은 제가 부족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드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제 9월 보겠습니다. 자, 9월로는 아주 즐거운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윗괴가 천둥번개를 뜻하는 괴고요. 그리고 아랫괴가 땅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땅은 순리대로 순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9월 자체가 이제 가을이 깊어지죠. 열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괴의 의미대로 아주 즐겁게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일에 열정을 바친다는 뜻인데 그만큼 기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요번에 작은 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부딪히는 일도 없거든요. 상대편 거래처하고도 아주 원만합니다. 또 돈의 흐름도 아주 활발합니다.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아요.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그만큼 내게 좋은 인연들도 들어옵니다. 건강도 아주 좋은 달입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 10월달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윗괴가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부분이고 아랫괴가 하늘입니다. 그 소축괴의 의미대로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본인이 섭섭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은 방해가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반대 의견을 표출해서 섭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잠깐 정체되는 거죠. 소축, 크게 쌓는 게 아니라 작게 쌓는다는 뜻이에요. 자잘한 것들은 이제 수입이나 활동성 자체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부분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앞달에 비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여느 달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달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가 제법 많이 생기고 외롭다는 의미고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중에서 하반기가 나가는 돈이 좀 많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달 평균으로 보자면은 풍요로운 상황이시고,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밸런스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신경성 질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보겠습니다. 아, 이게는 순리대로 따라야 한다는 어머니와 같은 땅의 형상인 권위지궤가 났어요. 11월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본인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회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좀더 남아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드디어 시작을 해야 할까? 돈이 아직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결국 결정을 못 하시게 될 상황들이 절반이 넘으실 거예요. 전체 띠 중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일 자체가 가치가 원래 있었던 일인데 가치가 없는 상황.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제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원래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양자택일, 삼자택일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원래대로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게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힘만 빼는 거죠. 가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오지 말라더라. 아니면 여기서 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좀더 잡아가지고 연봉을 오히려 올려주거나 아니면 연봉은 그대로인데 복지 혜택은 그대로 더 좋아져서 그 상황에서 더 좋아져서 이 회사에 남기로 하는 원위치가 되는 형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2월 달이죠. 연말이고 위아래가 모두 같은 간이산이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산이라는 것은 잠깐 그치는 거죠. 잠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저희가 베이스 캠프에서 좀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만 커피 한잔 하면서 쉬자. 그게 이제 간이산이라는 의미죠. 12월의 상황 자체가 이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것처럼 결핍이 예상이 돼요. 현금 흐름이 깝깝해지는 거죠. 풍요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돌파구가 생깁니다. 자산 부분에서는. 자그맣게 굴리던 다른 곳에서 아니면 본인이 투잡을 떼고 있던 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생길 수가 있고. 대인관계 같은 부분에서는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세요. 여러 가지 일 벌이시기보다는 이렇게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원래 하고 있는 메인 일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일을 크게 벌이지 마시고.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제가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뱀띠분들, 올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늦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 제가 또 제작해서 올릴 때, 이 영상 링크를 같이 겸해서 댓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